매니저들도 몇 번 보는 거 없었어요. 제 번호는 있죠. 네. 제 번호는 010. 우지영 번호는 많이 걸어주세요. 안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뭔 말이냐? 저희 얼마 전에 볼빨간 사춘기 이력서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지윤 씨 거를 들었고, 지윤이는 제 거를 들고 예. 설명해보세요. 이름 안지영. 이름 우기윤. 생년월일 5-09-14. 희망부서 매니지먼트. 좌우명 오늘만 살자. 역시 워커홀릭 그녀예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별. 나 언제 하냐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생년월일 96-01-06. 어려요. 어리죠. 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희망부서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왜 대자부예요? 희망부서가? 희망부서는 땡땡부. 근데 대자 좌우명 해보고 후회하자. 그렇습니다. 해보고. 진실 네, 제가 봐서 진짜 센스가 네.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녀가 좋아하는 내 별명 별 정스 별. 그냥 정스인데. 네. 형인 거거든요. 정스. 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내 별명. 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별명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지윤 씨는 별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귀엽게 네. 지윤아, 우지윤, 야! 네. 이렇게 불러주세요. 야! 야! 야, 야! 하셔도 되고요. 아무렇게 불러주셔도 돼요. 네. 나만 아는 저, 지윤의 작은 습관. 습관. 차를 타면 잠. 아침형 인간. 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습관. 멀미? 그죠. 이게 멀미인 것 같아요. 차를 타면 계속 자는 게. 네. 바로 잠들어요. 끝없이 자요. 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쇼파를 MT 갔잖아요. 아, 같이 둘이 네. 방을 같이 썼거든요. 오랜만에. 8시인가? 알람을 막 따르르 이래가지고 둘 다 깨가지고 모든 언니들과 아이들이 오, 다 깼다는. 근데 항상 나가기 한 3-4시간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보면 없어요. 어디 갔던 거예요? 한 번은 커피였고요. 한 네. 번은 아침 먹었어요. 정말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요. 먹었죠. 나만 아는 지영의 작은 습관. 굴잼? 굴쇠. 꿀잼? 글쎄? 글쎄? 꿀잼? 똑같이 해주세요. 이거요. 꿀잼? 꿀잼? 꿀잼입니다. 저는 딱히 뭐 그런 습관이 네. 별로 없어가지고 가장 크게 바뀐 내 취향.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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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지윤씨의 가장 크게 바뀐 내 취향. 요즘 집순이가 끌린다. 춥다. 그렇습니다. 아, 회보다 고기. 근데 원래 회를 좋아함. 밥 먹어줘야 방어. 대방. 방어 먹어줘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그러면은 회보다는 고기. 네. 무슨 고기? 저는 소고기? 돼지죠. 항정. 항정살. 항정. 너무 좋아. 살. 저도 너무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취향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뭐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빠짐. 네. 온갖 집을 비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혹시 뭐 지윤이 사이즈와 비슷한데 옷을 좀 예쁜 옷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집 가시면 돼요.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파! 비야? 발음 예쁘겠어. BR? BR? 저희 그 쇼파르 카페에 BR 네. 팔잖아요. 네, 그렇죠. 티켓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시켜 먹으시는,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름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남습실에서 연습 끝나고 제가 다 어쩔 수 없이. 지윤 씨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더 큰 스트레스. 뭐예요? 너무 무슨. 네. 근데 이런 거 좋아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보고 풀 때도 it go. 말 한마디 안 하고 go. 가만히 있기. 예. 이게 뭐예요? 아, 딱히 근데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는데 그 전에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로 안 느껴져서 또 더 큰 걸로 또 덮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왜 이걸 적었어요? 시간 좀 주죠. 그냥 이 친구 아, 시간이 필요해요. 네. 볼빨간 사춘기의 최고 팟 3.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첫째로 답순이가 어디 있어? 나 많이 적었죠. 네. 탑탑탑탑탑. 그리고 지윤 씨는 다음 앨범. 네. 아직 작업을 안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일단 최애곡을 세 개를 네. 고르기도 정말 힘들었고요. 네. 저희 노래 중에 탑으로 끝나는 노래도 없고 3로 끝나는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노래를 노려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시애틀은 틀지어. 빠르게 짝 이렇게 올라갈 거 해봐. 네. 나만 안 되는 연애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내가 코멘트를 붙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 곡만 뽑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곡 남겼는데. 핸드폰에 저장한 안지영 이름. 안지영. 우지윤 이름. 우지윤. 아니 솔직히 나는 네. 그런 사람 있나 봐. 우리 지윤이 하트 뭐 이런 거 하면 약간 오글거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타리스트 막 이런 거. 아, 저는 옛날부터 네. 누가 핸드폰을 가져가면 막 써요. 막 뭘요? 예쁜이 누구 막 이런 거 쓰면은 바로 지우고 이러고 갑니다. 아 그쵸. 몰라요. 진실은 좀 약간 실명제였어요. 네. 콘서트 전 긴장을 풀기 위한 나만의 꿀팁. 네. 텐션 역행. 역행 뭔가요? 일단은 콘서트 때 텐션이 굉장히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쵸? 미리 기운을 써버리면 네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준 씨는 또 텐션이 공연할 때 네. 굉장히 업되어있는 상태라서 저도 이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나만의 꿀팁. 배고프면 절대 안 돼. 맛있는 밥을 많이 먹는다. 그쵸 아시죠? 노래는 밥입니다. 밥입니다. 왜냐면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막 그쵸 알죠? 허기가 지면은 네. 저는 연습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프면 네. 뭐라도 주워 먹고 하는 편이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든든히 먹고 오셔야 돼요. 네, 든든히 먹고 오세요. 밥 꼭꼭 먹고 오세요. 자, 2-5 콘서트를 주면서 기대는 또는 힘들었던 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니? 와, 러블리들의 떼창과 환호. 사랑과 관심 기대돼! 이번에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걸 단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곡수도 줄일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조금 제한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러블리들한테 못 들었던 곡들도 들려주고 싶고 멋진 무대도 보여주고 싶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을 부려서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좀 힘들었지만 좀 욕심 부렸나 해도 우리 러블리들이 많은 떼창과 환호, 사랑, 관심이 기대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네. 씨는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능글맞은 대처. 임기응변. 네. 이 기대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일단은 둘 다예요. 콘서트는 항상 돌발 상황이 항상 있죠. 네, 예를 들면 막 인이어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우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 좌측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지윤 씨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아오세요. 그럼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윤 씨한테 멘트를 이렇게 불시에 네. 넘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다음에 2-5 콘서트 중. 지영의 매력이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눈물의 순간, 물 마시는 순간. 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뭐요? 그녀는 운다. 근데 저 이번에 눈물 참을 거예요, 진짜요. 연습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2-5 콘서트 중 지윤의 매력이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비밀. 왜냐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의 무대는 있잖아. 유출이 되면 안 돼. 네. 사람들이 뭔가 막 이거 하겠지? 저거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 그 상태로 딱 봤을 때 네. 2020년 새해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하던 대로 하자. 네, 그냥 하던 대로 뭐 다른 게 변한 거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2020년 올해도 잘 부탁해. 올해도 잘 부탁해. 투 러블리한테 할 말 했는데 저 거부터 읽어주세요. 왜냐면 네. 지윤 씨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엄청 신나 계셔가지고 이거 먼저 했어요. 러블리 보고 싶어. 자 우지윤 러블리한테 하는 말. 연말에 우리 크아올까?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요? 아 그래요. 다 아이디 꺼낸다고 난리예요. 꺼낸다고 해서. 사실 저도 흥미진진하고요. 근데 크아 잘하세요? 저 잘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거 진짜 내 생각인데 네. 진짜 갑자기 크라를 켜볼까 싶기도 해요. 오 재밌겠다. 네 콘서트 끝나고 보니까 다들 콘서트 도중에는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 우리 러블리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거든. 뭐 그냥 그래서 계속 물폭탄 그래서 팀 좀 말하고 개인 전화로 나면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저는 그거 되게 잘 테일즈 럽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니까 없음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지원자 우지윤 정지. 이렇게 해서 볼빨간 사춘기 이력서 잠깐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건 말고도 실제로 우리 볼빨간 사춘기를 콘서트에서 본다 하면 더 이 넘쳐나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콘서트 특징은 뭐예요?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또 볼빨간 사춘기 하면 친근함 그런 아이콘이니까요. 와서 재밌게 저희와 함께 즐기시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콘택도 네. 많이 하고 재밌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볼빨간 사춘기도 멋진 무대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볼빨간 사춘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